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공개해 드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작년에 바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약40% 이상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전자회사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바닥 분석가 4,500원에서 주가가 지지권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대량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의 뭐 바닥 분석 대비 한4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치고 두번 상한가를 친 겁니다.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미들을 떨고 내는 것도 이거 아주 뭐 이거 재주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놈들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번 이렇게 차트 보십시오. 자, 이런 구간에 이렇게 뛰어 올랐다가 주가를 빼고 다시 한번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다 갔다가 다시 주가를 빼면서 이렇게 급락을 딱 하고 나니까 차트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거 안 팔면은 안팔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거 천하장사도 이거 못 견딥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차트상으로 딱 보면, 자, 이 차트상으로 보십시오. 자, 보시면, 자, 이 종목 완전 바닥이잖아요. 자, 이 지금 완전 바닥 아닙니까? 차트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자, 요 구간이면 누구든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자, 바닥권이다 싶어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이제 21선에서 하게 되는데요. 요런 구간에. 자, 요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빵 쳐요. 이건 다음날 무조건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차트상 모습으로 보면.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죠. 이러다가 지금 이 종목이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 구간에는 분명히 매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저도 추천을 했을 때도 이 종목 분명히 매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중장기 이평선을 뛰어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잖아요. 자,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왜이 구간을 6,000원을 못 넘어가고 주가가 밀렸을까요? 자, 밀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3,700원까지 자, 밀렸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찾고 있지만 자, 이 종목이 다시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높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종목의 특정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들은 1,900개 종목에 어느 종목이든지 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종목을 4,500원대에서 매수하고 날라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날라간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게 먹을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종목. 왜? 먹을 공간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바닥 분석에서 이 종목이 만약에 7,000원까지 올랐다라고 칩시다. 그래봐야 끽해야 100%인데, 자, 이 100%를 먹고 주포가 작업을 하겠습니까? 작업 안 해요, 이런 거. 자, 왜 그러냐? 이 종목이 또 모르죠. 이건 제 욕심이지만, 여기서 한두 토막 정도가 더 난다면, 자, 완전 바닥 분석가 3,700원 아닙니까? 3,700원이니까 여기서 두 토막까지, 아, 이거 두 토막까지 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반 토막만 난다고 해도 이건 진짜 어서옵시요. 하늘이 나한테 큰 돈을 벌라고 종목을 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 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재무차트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 이 종목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 종목 바닥 분석, 자, 4,500원대에서 매수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약
50% 급등을 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지금 이 구간에도 진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3,500원에서 한 반토막이 더 나서 한 1,500원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 된다면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5년 연속 내내 흑자 지속에 지금 이 구간이 여기서 반토막만 더 나면 여러분들 어떤 구간입니까? 대박 종목 아닙니까, 이거? 자, 여러분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시면, 자, 이게 왜 대박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쉽게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가, 자, 1년 넘게 빠지질 않았는데,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하니까 요 핑계, 야, 이참에 이거 주가 한번 더 하방으로 내리 꽂아보자. 자, 그렇게 누가 작전을 갖고 이렇게 흔들어 지키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자, 이 구간에도 너도나도 사고 싶어 하는 구간인데, 이게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너도나도 이제는 막 2배 물량이 나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주포가 강하게 물량을 밀어내지 않아도, 자,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한달반 동안 급락했잖아요. 자, 급락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포가 이거 하락을 시켜야, 하락을 시킬 수 있는 만큼 하락을 시켜야 특정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주포가 떼돈을 버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이런 종목,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셔가지고, 재무차트 교육받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 분석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영업이익 흑자 지속에 회사 현행 현금 흐름을 보니까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빵빵한 종목이, 자, 보십시오. 야, 이거 뭐, 몇 토막입니까, 이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안 사면 이거 돈못 버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 저희 카페에 오셔서 재무차트 교육받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바닥을 잡아드리기 시작을 하면, 자, 여기서 더 하락을 하는 게 저는 우리 카페 회원들이 대박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도 반토막만 제발 더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이 터질 그런 본인의 인생 전환기가 될 겁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카페 회비 아끼지 마시고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야, 이 종목은 돈이 없어서 못살 뿐이지, 내가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있으면 이 종목 올인하고 싶다. 자, 이런 생각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급히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제품 속시한 거를 잘 보시면서 철저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로 하면 이 종목이 얼마의 수익을 내줄 종목인가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이 종목이 만약에 1,500원대까지 빠진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 100% 200%뭐 이거는 뭐 이건 잽도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시면 이런 대박 종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